제3차 1000번째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라는 주제로 2024년 1월 13일까지 계속되는 1000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본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 일지에 오를 2023년 개인 기도 카드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붙이셔서 그룹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거나 본당 로비에 마련된 중보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의 시작은 주차로부터. 비전센터에는 주차증을 받은 차량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증은 그룹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한기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튀르키예 디디와 성지순례가 4월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와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해 한 목사님의 상세한 설명과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 인원은 40명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모임 설명회가 1월 16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축복 성회가 1월 26일 목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경기도 일산 조이풀 교회 담임 조지훈 목사님을 모시고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성회에 성도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새해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예비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건 축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큰 비전을 받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 안에서 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As we launch this new year, we have to absorb our lives. 혹시 우리가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영원히 주 찬양 The children is within our hands. 아직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손 안에 있을 때에 We must use that time as an opportunity to teach the Bible.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In these end days,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Let's continue to break bread and remind each other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Keep praying for this generation. 계속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We need your prayers.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He comes upon you when you are least expecting his presence. 여러분들이 아무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주의 예배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헌금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직접 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